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소울마스터 300곡 당일치기로 끝냈고요. 자, 템 세팅은 각 어떻게 맞췄는가? 템 이렇게 하면 되겠다. 됐어요. 좋습니다. 워리어 아머. 워리어 아머는 20억 주고 구매를 하였어요. 잠깐만요. 줄여봐. 20억 주고 구매한 워리어 아머 108추업에 30바 4작에다가 AD 두 줄에 15%짜리 아주 가격이 좋게 잘 싸운 것 같고요. 자기 남아있지만은 그렇습니다. 4에 40짜리 주업 22억 주고 이제 완작사에 들고 왔는데요. 이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. 다음은 워리어 헬름 5에 68짜리 추업에 15%에 AD 두 줄짜리 해가지고 완작되어 있고 18억 5천 아주 저렴하게 잘 들고 왔지요. 다음에 벨트 24억을 주고 구매했는데요. AD 한 줄하고 추업하고 가에타고 이렇게 4성인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한데 24억 정도 구매를 하였고요. 실바 블라썸링은 1.1억 정도 주고 구매했습니다. 9%의 03의 힘 6에다가 자기 나쁘지 않게 잘 되어 있다는 점을 가산점으로 에디션을 010짜리 사는 것보다 이게 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샀고요. 메커네이터는 추업하고 이제 작하고 다 합쳐가지고 12%에 에디 2% 해가지고 2.5억 정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다음 응축이. 응축이는 5에 45초업에 05가 올랐고 12% 투들 하였습니다. 15% 18% 하려고 그랬는데 15%가 2억대 막 이래가지고 못했고 아쿠아틱은 작까지 해가지고 한 1.4억 정도 들었고요. 9%짜리 7에 24 주업으로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무기죠. 무기는 73억짜리 주고 샀습니다. 가격이 그래도 한 80억대까지는 한 볼만 해가지고 손해볼 것 같진 않고요. 이거를 구매하였습니다. 012%에 박무 35에 포공 20% 공공 힘 오케이 크레이 12%까지 추업도 좋고 이제 그 다음에 보조무기는 48억 주고 구매하였는데요. 보방궁에 공공 올스텝 그냥 조금 정가다 약간 그런 느낌? 좀 비싸다? 싸다? 약간 애매한데? 어쨌든 그런 아이템이고요. 다음은 케이프는 15억 5천에 구매했는데요. 15%의 AD 1.5줄에 70에 부가추업 79에 06짜리인데 1장 남았고 이거는 이제 17성을 만들게 되면 손해는 안 볼 것 같아가지고 15.5에 샀습니다. 다음에 슈즈 30억짜리 100초업에 완작 다 되어있고 30억 줄에 15% AD 두 줄까지 해가지고 30억이면 그냥 나쁘지 않은 가격 같아요. 30억에 구매를 했고요. 글러브는 20억 주고 샀는데요. 96초업에 013에 힘 15%짜리 이것도 완작 다 되어있고 그래서 손해는 볼 정도 아니에요. 그래서 구매를 했고 숄더는 10억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. 이것도 별 올리면 손해는 안 볼 것 같아가지고 유니크 15벌에 015로 구매를 하였습니다. 대하 시더스도 2.5억 정도 들었는데요. 102초업에 4작 05 올랐고 15% 작을 해놓았습니다. 카오스 온테일벌의 목걸이 2.5억 정도 토드까지 다 합쳐가지고 12%에 힘 12에 06까지 해가지고 힘 6까지 해가지고 올세 4% 이렇게 해가지고 300억이 들었습니다. 주드셋은 1.2까지 올라왔으며 수공은 179만까지 올라갑니다. 그리고 주의사항이란다. 현재 부공은 130%에 방모가 84%인데 이 캐릭터는 링크도 하나도 없고요 유니온도 하나도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렇습니다.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네네. 성배도 하나 사놨고요 4에 72짜리 추 4에 72추 사놨고 이제 하나는 이제 고귀한 EPI 반지 쓰고 성배 딱 뚫으면 이제 보장 9세트 보장 9세트와 함께 다 열릴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부공도 올라갈 것이고 성배하고 이제 고귀한 EPI 반지 끼면은 다 올라가겠죠. 그렇습니다. 2-3시간 걸린 것 같은데 빡세군요.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